아무것도 모른다. 이하고 이혼할래 했던 것도 다 까먹다. 뭐를 까먹어? 언니랑 이혼하던 날 오빠 교통사고 났어.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기억을 다 잃었다고. 말도 안 돼. 네가 너 때문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혼 얘기 민호이가 들으면 충격받게 되지. 네 고마워. 가라. 아니 그거 까먹었다고 그냥 냅둬? 니들이 친구야? 병원에서 무리하게 기억하면 큰일 난다 그랬다. 니하고 사이 안 좋았던 그 3개월 동안만 기억이 없고 딴 데 멀쩡해서 생활하는데 지장... 딴 데 멀쩡하면 지금 얘기해도 되겠네. 어? 야, 너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도 네 사정 봐줄 형편 안 돼.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고. 3년 전에 너랑 나랑은 진작에 쫑났다고. 완전히 디엔드. 어? 그러니까 빨랑 이혼서를 접수시켜. 내일이라도 당장. 홍아. 언니, 오빠 또 자살 시도라도 하면 나 언니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. 자살 시도라니? 언니랑 이혼하던 날 오빠 도로암 강가에 뛰어들었어. 트럭에 달려드는데 그걸 피하고.